안녕하세요. 6월 6일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이 손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정말로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줄 알았던 세상의 이면에는 거짓과 음란과 헛된 욕망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함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원통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통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어둡고 부패한 땅에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저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장성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삶 속에서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에베소서 다섯 번째 말씀으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15절 16,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음에 18절부터는 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문제인데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죠. 그래서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기에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5장 15, 16, 17절은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아주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예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창세기 1장에 이제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걸 생각했고, 또 로마인들도요 이 자정부터 이제 시간의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밤을 3경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구분했고요. 신약 시대는 로마식 구분법에 따라서 4경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우리가 1경, 2경, 3경 하면 이제 이몇 시부터 몇시 사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잘안 가죠. 그래서 아주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킬링 타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하면 한 달이 지나고, 금방 어떻게 하면 계절이 지나가고, 또 금방 하면 1년이 지나고. 옛날에 어른들이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라는 게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더 나누고요. 뒤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에 대한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대인들은 이 술에 취하면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그 술의 신에게 영감을 받거나 그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던 자들은 자신의 통제권을 그 신에게 맡겼으며, 그래서 이제 성적 행위나 성적 상징으로 가득한 행위들을 했어요. 옛날에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요, 농사의 풍요, 자선의 풍요, 이런 것들을 원하며 그 술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풍요를 비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술과 행음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바울의 명령은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과 음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잠언 23장 35절에 보니까 음주는 습관화가 된다. 또 31절 보니까 음주로 인해 궁핍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경제적으로 상실하면 이제 궁핍해지는 것이죠. 3.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구토를 일으킨다. 과음을 하면 구토를 일으키고 간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네 번째, 술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법무차관했던 분이 술 취해서 집에 가다가 택시에서 이제 뭐 기사를 이제 폭행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술안 마신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그런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10장 1절. 또 음주는 음란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대개 성추행,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음주랑 관련이 있죠. 또 최근에 이 군대에서 성추행 사건들 인해서 이제 자살한 사건들을 보면 이게 다 이제 음주 회식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 또 음주를 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망령된 말을 한다. 음주는 방종하면 무법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경찰서에 와서 행패 부린 사람들이 대개 음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음주한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주와 시간 관리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이 시간을 아껴가며 또 이런 술로 인한 그런 피해를 예방하며 어떻게 살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올바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만연해서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악한 일부터 벗어날 수는 없죠.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든 세상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시대 속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월을 헛되게 허비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시용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음주 실태.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청에서 작성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가. 먼저 성별로 비교할 때는 전체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하지만 성별을 봤을 때는 남성 중 음주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죠. 그러나 특히 젊은 세대들, 직장인들 젊은 세대들은 여성들도 상당히 최근에 음주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주하는 사람들의 빈도를 봤을 때도 남성의 음주 빈도가 여성보다 더 높고, 그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더 자주 술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연령대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통계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나이가 들고 건강을 생각해서 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고연령층 여성은 지금에 비해서 사회활동할 기회가 적었던 세대이므로 이분들이 사회진출이 활발한 현재 여성에 비해서 술을 마실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음주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또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음주빈도를 볼 때는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거예요. 20대는 매일 음주한다는 사람이 1%인 반면에 60대 이상은 10%를 넘어가는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사회생활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술을 마실 기회도 늘어나거나 고연령층일수록 반주로 식사술을 즐기는 습관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노년층은 체지방률이 증가하고 수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3, 40대 같은 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 분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알코올 중독 연구재단 ARF라고 되어 있는데요. Addiction이라는 게 중독이죠.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ARF에서는 매일 술을 마시지 말 것. 일주일에 8잔 이상 마셔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경우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셔서도 안 되고, 할아버지의 경우 하루에 3잔 이상을 마시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술이 부르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의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성에게는 술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위암이나 대장암, 간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자료에 나타난 암 환자들이 모두 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성이 배어 높은 남성형 음주율을 고려한다면 이 담배와 함께 술이 남성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담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술과 담배가 또 결합하면 또몇 배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죠.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밤에 자전거로 이제 야간 주행을 하던 자전거 동호인 두 분을 치여서 그분들 사망케 하고 그다음에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정지됐는데 붙잡아 보니까 그런 면허도 없고 만취 상태라는 거예요. 도대체 술을 먹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 뭐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에 보면은 학생들 태운 수학여행 버스 사고가 버스 운전사가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때를 잡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윤창호법이라고 우리 학교 다니는 윤창호 학생이 카츠자로 이제 입대해서 있다가 휴가 나왔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그냥 친구랑 있는 그 청년을 받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 사고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또는 술은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은 우리가 많이 봤지요. 실제로 경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음주 후 소환으로 이제 조사된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범죄의 강력 범죄도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 경찰청 자료를 이제 분석한 일간신문지 보니까 살인과 강간의 38%가 만취 상태에 발생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76%가 취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객들이 이 경찰을 공무를 방해하고 말이죠.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이에 만약에 강력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나면 경찰이 그 취객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얼마나 이게 치안과 이런 데그 위협이 되겠어요. 또한 가지는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을 마실 기회는 많아지지만 무분별한 음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를 사람은 없는데도 술로 건강을 망치고 음주운전하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고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결국 책임은 술이 아니라 술을 마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음주를 즐기면서 술로 인한 부정적인 통계는 더 줄어들기를 기원해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술을 많이 먹고 기억, 뭐 요즘에 이제 그 손정민 학생 그 사건을 보니까 뭐 블랙아웃이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필름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왔던 경험이 있던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동안 다시 한번 필름이 끊어지거나 또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오면 그러면 내 목숨은 죽음과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절대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더라도 만취가 돼서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바로 내 죽음이다. 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송정민 씨 학생 사건에도 보면 그 친구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 밤새
술이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친구는 지금 술 먹다가, 같이 술 먹다가 실종돼 갖고 5일 만에 시체로 발견됐는데, 바다에, 물에서 익사한 시체로 발견됐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같이 술 먹고, 자기는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처럼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도 조금만 자제했었으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었으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젊은이들이 방심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뭐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수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술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죄악과 방탕을 올린다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절제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늘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fill with, 이게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술을 먹었다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런 응원가도 있었어요.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자, 그래가지고 그게 막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젊은이의 어떤 객기지만은, 그런 것을 응원가도 좀 사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멋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사나이답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뭐 서로 간의 결석이 형성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로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청년들이 사고나 뭐 기타 등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지,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로 채워서 넘치게 뭐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아침에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자, 선생님께서는 오늘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아침 선생님에게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86,400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잡고 365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이면 3천만 원, 그죠?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매일 아침에 86,400원을 내 통장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므로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나 같은 거예요.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떡을 해먹고, 그 다음날 되면 이게 썩어서 안 되는 거예요. 또그 다음날 새로 만나를 또 하나님 주신 걸 먹는 것처럼, 자, 86,400원을 매일매일 내가 받는 거야. 자, 근데 오늘은 86,4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야,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자. 또 내일 또 86,400원 받았어요. 내일은 또옷 같은 거좀사 입자. 또그 다음날 또 86,400원 받았어요. 자, 이건 또뭐 할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매일매일 1년 365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쓰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저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놔두면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써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이 어떻게 쓸 건지도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86,400초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을요, 60분, 그렇죠? 1분에 60초 곱하면 이게 하루에 나에게 주어지는 게 86,400초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86,400초 받았는데 하루에 내가 잠만 잤다. 그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요, 뭐 놀거나 공부를 했거나 뭐 일을 했거나 오늘 지나가면 86,400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 새로운 86,400초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기한이 있어요, 기한. 오늘 24시간, 오늘 끝나면 또 내일, 그렇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추상적인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는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목적 없이 순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간과 기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주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매일 삶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고난도 축복으로 가는 과정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문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애를 값지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제가 이 군대에서도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군대 지금은 18개월이에요. 18개월 동안 그 시간 지루하다고 그냥 테레비 보고 잠만 자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 군대 안에 있는 이 책들, 도서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책들 많이 갖다 놨는데 이거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러면 이게 또 군대에서 배우는 모든 것 하다못해 우리가 삽질하는 거 하나도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삽질을 해봅니까? 그런 것도 배워보고 또뭐풀 까는 거 예초기 하는 것도 배워보면요 다 그게 나가면 쓸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행정병을 하면 서류 하나 꾸미는 것 자체도 이게 다 사회 쓸모가 있죠. 저도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는데 거기서 배웠던 행정이 사회 나가니까 다 직장 가니까 그대로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젊은이들이 공부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이제 꺼리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 공부를 했어요. 주경야독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밤에 또 오후에 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하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주일날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또 대학원 석박사 공부를 하는 이중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냐? 그 시간에 논문 쓰고 더 공부를 해야지. 그러나 저는 주일날은 온전히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같이 한 사람보다 더 빨리 공부를 했어요. 그왜 그런가? 저는 주중에 집중해서 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직장 가고 공부하고 하면서 주일날은 늦잠도 자고 좀 쉬고 그러면 더 자기충전이 될것 같지만 오히려 몸은 더 바쁘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했지만 제 영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고 힘을 얻는지 월요일 아침 또 새벽서부터 직장을 가도요 전혀 피곤치 않았어요. 전혀 피곤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뭐뭘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가.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날에 우리 학생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 본 거를 한번 나누었죠.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요, 주일날 우리가 12시 예배를 하는데도 밤새 물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원래 청년들은 뭐 1시, 2시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새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런데 그 늦잠 자는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이 형제 자매들은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 귀한 시간이었다. 귀한 시간이었다. 정말 그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한 두 시간 더 자면 내 몸이 피로가 회복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할때 그런 육체적으로 한두 시간 더 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아끼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광고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몇 분이 작은 예물을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CCC 대학생 선교회는 뭐 한국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캠퍼스 선교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뭐 CCC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초대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한국에 크게 이제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위 대신에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를 하고 계시죠. 박성명 목사님. 그다음에 또 저는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아, 우리 박성희 목사님, 그러니까 김중호 목사님의 따님 되시죠? 김윤희 교수님, 구약 교수입니다. 지금 횃불 트리니티 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직장에서 우리 CCC 우리 간사님께 LTC 초급반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제가 여름방학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창에서 CC 수련하면 저 자비랑으로 가서 예수님의 리더십도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과학대학교, 또 우리 주위에 몇개 대학을 섬기는 간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 약간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 사역하는데 우리 간사님도 학생들이 간식비라도 하라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도 6월 말경에 이제 유격 훈련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유격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과 의논해서 유격 훈련 가기 전에 우리가 햄버거를 이제 위문부로 보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정말 이때에 정말 공부도 하고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스펙 쌓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후원한 헌금과 예물은 귀하게 쓸 것입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시간을 아끼며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며 성령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